오늘은 평창과 관련된 7개의 해시태그로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우. 네. 네. 첫 번째 해시태그 캐릭터. 아 이거. 우리 얘네 이름 말하세요. 반다니 반비 반다 반다니 반나비. 누가 반다비? 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반다비고 왼쪽에 있는 애가 호돌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다 모식이야. 반다. 야 반다는 얘 아니야? 얘는 스호랑이고요. 얘는 반다비. 아 반다비. 두 번째 해시태그 경기 종목.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열리는 경기 종목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이거 타는 거 뭐지? 버티 타는 거 이렇게. 이거 내려가는 거 뭐지? 퍼프스키. 그리고 봅슬라이. 아 맞아. 바로 그 아이스하키. 아 진짜. 그 있잖아요. 말해주세요. 쇼트트랙. 쇼트트랙이야. 여기까지요. 제 전 15개 있습니다. 아 반을 못해요. 컬링.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등등 밖에 몰라요. 하키. 스키자보. 아이스링크요? 컬링. 아 그래요? 피겨도 있지 않나? 피겨는 어, 꽃이잖아. 그렇죠. 옥슬레이 이것도 있지 않을까? 그, 아, 스키 그, 그냥 스키? 어 스키인데 그 깃발 이렇게 넘어지게. 어 그니까 그 이름 그게 뭐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알파인 스키? 그게 뭐야? 바이애슬론? 그게 뭐죠? 크로스 컨트리 스키? 컬링? 아 컬링! 아 이거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 스키? 아 나 이거 봤어. 이거 되게 멋있는 거. 그 다음에 루지? 다음에지 노르디 복합? 네? 스켈레톤? 스노보드? 세 번째 해시태그 장소. 평창역? 강릉역? 뭐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장소는 평창이죠. 장소가 예 세 군데예요. 평창, 강릉. 강릉 아이스하키장. 강원도, 평창, 강릉, 둔내? 응, 몰라요. 평창역은 폐개회식을 하는 데고요. 오. 강릉역은 아이스하키, 막 그런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하는 데고, 하나가 스키장 있는 데거든요. 지역은 평창이랑 강릉이랑 정선. 정선. 못 맞췄다. 아무리 말해도 못 맞췄다. 평창. 네 번째 해시태그, 추위. 어 추워요. 아, 진짜 추워요. 네. 강원도 추위는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걸 해석을 못하게 뼈가 시리는 느낌. 계속 살이 한 점이라도 이렇게 보이는 순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저희 할머니가 강원도에 사는데 뺨따구가 흘러내릴 것 같은 추위. 동계올림픽에 딱 어울리는 날씨가 아닐까. 아, 어. 너무 춥지 않아? 롱패딩이 필수죠. 롱패딩과 목도리와 장갑. 지금 우리 있는 데가 영하 8도예요. 네. 지금 이제 평창이 몇 도인데? 영하 9도라. 실내에 있는데 제가 일을 실내에서 하는데도 발꼬락이 너무 시려서 아, 내 발꼬락을 동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죽어. 체감 온도가 너무 추워. 영하 막 150도 되는 것 같아. 너무 살을 애는 추위라서 파이팅. 난 안 가. 해시태그 다섯 번째 롱패딩. 아 평창 롱패딩. 어. 아 이거 평창 롱패딩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다려서 샀다는. 아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어요. 서울역에 공식 그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 이거 판매원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어 이쁘다 이러면은 막 어 그럼 한번 입어보실래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어필했었는데 이제는 기다려서 사고 다시 재판매하고 막 난리가 맞아, 나서 맞아. 주변에 있는 사람 없는데 학교나 길거리를 다니면 그렇게 많아요. 맞아. 그럼 딱 보면 어 고생 좀 했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완판 엄청 내가지고 한 거. 가성비 짱이라고 맞아. 나와있죠. 평창 롱패딩은 샀어야 됐는데. 여섯 번째 해시태그 북한 참가.
뭐 저는 정말로 별로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개입을 왜 올림픽에 시켰는지에 대해 이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얻는 이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별로입니다. 아이스하키 팀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4년간 팀워크를 얼마나 잘 맞춰줬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북한 오면서 막 그 아이스하키 팀 감독도 말하기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러고 우리 팀 선수를 무조건 3명을 빼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 3명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할 3명인 수도 있는데 단일팀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달의 시간을 주고 단일팀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들어보자 약간 감동의 그림을 하나 만들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 우쭈쭈 해주기밖에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북한이 떼쓴 거라 생각해 이건. 약간 이거 안 해주면은 나는 너네 올림픽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 난 강했거든. 해시태그 7번째 설날. 설날이 왜죠? 아 설날 안에 들어가 있나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설날이 오면은 외국인들이 설날 명절을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외국인들이 막 경기 관람하고 있는데 그때가 설날 주간이다. 그러면 갑자기 막 경기장에 막 떡국 나눠주고 세뱃돈 주고 그런 윷놀이하고 막 그런 풍습이 열리지 않을까. 뭐 설날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올림픽을 보긴 하겠지만 거기 직접 가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 난 유교 사상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할 테고 제사를 지내려면 집에 있어야 되고 집에 있으면 평창에 가지 못하죠. 뭐 제사 안 지내시는 분들께서는 뭐 많이 체험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비싸요. 과연 이때 관광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그리고 강릉 그 평창 이쪽이 또 굉장히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아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근데 티켓값이 너무 비싸요. 그건 맞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올림픽 티켓값이 비싸요? 또. 네, 저는 진짜 개막식, 폐막식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인생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는데 돈이 무슨... 맞아요. 전 불빛만 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돈밖에 없어가지고요. 자, 이제 해시태그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림픽 응원의 한마디 혹은 뭐 하고 싶은 말씀. 이번 평창 올림픽 정말 파이팅 하시고요.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전 정말 평창 올림픽을 응원하고 싶지만 죄송해요. 국가대표는 응원해요. 정부는 아니에요. 나 정말 평창 올림픽 기대했는데 외국인들한테 너무 창피하네요. 선수분들 응원하고요. 선수분들 위해서 좀 잘 받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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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라의 화합과 그런 스포츠를 보고자 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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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이팅!